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사장 임명식 두 번째 시간인데요.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Bring the bull to the front of the tent of meeting. 지난 시간에 제사장 임명식을 위해서 짐승 세 마리가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소와 순양 두 마리죠. 이제 그 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소를 회막 앞으로 가지고 와라. And Aaron and his sons shall lay their hands on his head.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손을 그 소의 머리에 둘지어다. 안수하는 거죠. 안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일시하는 거죠. 이 짐승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은 바로 나 대신에 너 짐승이 죽는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대신해서 이 짐승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립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먼저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Slaughter it in Yahuwah's presence at the entrance to the tent of meeting. 아무 데서나 짐승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회막, 그로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성막 입구죠. 성소 입구에 여호와께서 보시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그 짐승을 죽일지라.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보고 드리고 하는 것이에요. 혼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Take some of the bull's blood. 그래서 죽인 다음에 그 소의 피를 어느 정도 취해서 and put it on the horns of the altar with your finger. 너의 손가락, 모세의 손가락을 말한 거죠. 모세 손가락으로 그 제단 뿔에 그것 그 피를 바를지라. 그 피는 누구의 피예요? 아론과 아론의 이제 아들들의 피입니다. 소의 피지만 소 머리에 안수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피를 흘린 거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제단 위에 뿌려지고 발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제단 위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요. And pour out the rest of it at the base of the altar. 그리고 그 나머지를 제단 그 밑에 쏟을지라.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는 이제 모세가 진행했습니다.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표예요. 일전에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그리고 아론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아론은 너에게 입이 될 것이다. 네가 지시하는 모든 것을 아론이 말하고 행할 것이다. 바로는 너를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직접 그 피를 제단에 바르시는 분, 모세를 통해서 바르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도 하시고 사도로서, 교사로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발휘한 사람으로서 임명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and take all the fat on the internal organs.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내장 있는 모든 그 기름을 취해서 the long lobe of the liver 그 간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긴그막 and both kidneys with the fat on them 그리고 두 개의 콩팥 위에 있는 그 기름과 함께 and 그 모든 것을 취해서 and burn them on the altar 제단 위에 그것들을 불살라라. 다시 말해서 이 내적인 모든 마음 다해 하나님을 향하란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회개하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죠. And both, burn them, but burn the bull's flesh and his hide and his intestines outside the camp. 하지만 그 겉에 속한 것, 예를 들면 그 소의 그 살코기라든지 그리고 그 가죽, hide 가죽이라든지 intestines 그똥 같은 거죠. 그 배설물 이런 것들은 outside the camp 그 진영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 밖으로 나가서 그 쓰레기 소각장 같은 데 가서 다 불태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에 속한 것, 육체, 죄, 이런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진영 밖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진영 밖으로 나가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It is a sin offering. 이게 바로 그 속죄 제물이에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죄를 하나님의 에 처리받는 그런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가 처리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죄인은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 죄가 먼저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처리되는 거죠.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정치적으로 뭐 돈이 있다고 해서 뭐 교회에 뭐 얼마 많은 돈을 헌금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처리받아야 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18절입니다. Next, Aaron and his sons must lay their hands on the head of one of the rams. 자, 이제 두 번째는 그두 마리의 순양 중에 한 마리의 머리에 또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손을 얹습니다. 자, 이제 속죄제를 드렸고 이제는 이제 번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전에 드려야 할두 번째 제사입니다. Then slaughter the ram. 그 다음에 안수한 이유는 동일한 거죠. 우리 대신에 이 양을 드립니다라는 거죠. 그 순양을 죽이고 and splatter his blood against all sides of the altar. 그리고 그 피를 그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Cut the ram into pieces. 그 순양을 조각을 내서 and wash off the internal organs and the legs. 그래서 그 내장과 그 다리를 다 씻습니다. Set them alongside the head and the other pieces of the body. 머리와 그리고 몸의 그 다른 조각들 다 함께 올려놓는 거죠. Then burn the entire animal on the altar. 그래서 그 순양의 모든 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속죄제는 구분이 돼요. 그 내장 부분만 하나님께 제단 위에서 드리는 거고 나머지 두 분은 진영 밖으로 나와서 태우는 이게 속죄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번제를 말하는 This is a burnt offering to Yehovah. It is a pleasing aroma, a special gift presented to Yehovah.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예요. 이 번제라는 것은 pleasing aroma,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향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특별히 드려지는 선물이죠. 제물입니다. 번제는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번트 오퍼링 하니까 말 그대로 이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근데 이 번트 오퍼링은 불로 태우는 제사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개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 모든 걸 불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번트 오퍼링 번제라고 할때 그거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첫 번째 죄가 처리가 됐잖아요.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 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두 번째 제사장 임명식에 필요한 번제, 제사인 번제를 공부했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You shall take the other ram.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세 번째 순양이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드려지는 세 번째 제사입니다. And Aaron and sons shall lay their hands on the head of the ram. 똑같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요. You shall kill the ram and take part of his blood. 그다음에 그 순양을 죽인 후에 그 피를 취해서 and put it on the tip of the right ear of Aaron and on the tips of the right ears of his sons. And on the thumbs of their right hands and on the great toes of their right feet, and throw the rest of the blood against the sides of the altar. 네, 좀 긴데요. 그다음에 그 피를 이젠 제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아론의 오른쪽 귀 끝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 끝에 귓볼에 또 묻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묻히고 그들의 발 오른발의 그 엄지발가락에도 묻힙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피는 다 제단 옆에 쏟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제사장은 이제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길 때 필요한 것은 귀에 보혈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귀 아무거나 듣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그런 귀가 필요한 거고요. 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 그래서 이제 손은 이제 또 어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을 위해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오른손을 드리는 거죠. 오른손에 오른손가락.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가장 강한 손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개인적인 일반적인 평범한 삶도 같이 살았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자식도 낳고. 이런 생활은 왼손 또 왼쪽 귀가 담당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가장 좋은 것, 가장 센 것.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다음에 오른쪽 발, 그가 행동하고 가는 곳은 다 하나님 앞에 계수되어 하고 하나님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부분이 어떻게요? 그 피로 구속을 말하는 거죠. 피값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것,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수 없는 거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Then you shall take part of the blood that is on the altar and of the anointing oil and sprinkle it on Aaron and his garments and on his sons and his sons' garments with him. 그 다음에 제단 위에 여전히 있는 그 피의 일부와 그리고 이제 그 기름을 붓는 그런 기름. Anointing oil, 바르는 기름을 취해서 아론과 아론의 옷, 그리고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립니다. 피는 하나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는 거고요. 그 바르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늘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늘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원한 효능의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야 되고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인도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You should also take the fat from the ram and the fat tail and the fat that covers the entrails and the lobe of the liver and the two kidneys and the fat that is on them and the right thigh, for it is a ram of ordination. 네,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그래서 너는 이제 그세 번째 순양, 이제 방금 드린 그 순양의 그런 기름을 취하고, 또 기름과 그 꼬리에 있는 그 기름, 그리고 그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그리고 간을 덮고 있는 막, 그리고 콩팥, 두 콩팥, 그리고 그 콩팥 위에 있는 기름. 여기서 하나 추가하는 게 뭐냐면, 오른쪽 넓적 다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취해야 되는데, 왜이 오른쪽 넓적 다리를 취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오디네이션, 그 제사장을 임명하는 그 임명식에 쓰이는 그런 순양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세 번째 양은 이제는 첫 번째 속죄제로 죄가 사라지고 번제로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만족시킨 이후에 이제 드디어 이 아론과 아론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세 번째 순양인 거죠. 그래서 이세 번째 순양에는 이제 오른쪽 넓적 다리까지 취해서 그 다음에 and one cake of bread and one cake of bread mixed with oil and one wafer from the basket of unleavened bread which is set before Yehovah. 그 다음에 빵입니다. 빵, 떡, 그리고 그다음에 기름이 섞인 그런 빵, 그리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 근데 그 어떤 빵이에요? 여호와 앞에 놓여진. 무슨 빵입니까? 바로 진설병, 성소 안에 상에 놓여지는 진설병으로부터 나온 그 진설병을 담는 바구니로부터 나온 그 얇은 와퍼 같은 그런 빵을 취해서 and you shall put all these in the hands of Aaron and in the hands of his sons. 이 모든 것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다 쥐어 줍니다. And shall wave them as a wave offering before Yahweh.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아론과 아론 아들들의 여호와 앞에서 막 흔드는 요제로 흔듭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부분이에요. You shall take them from their hands and offer them up in smoke on the altar on the burnt offering for a soothing aroma before Yehovah. It is an offering by fire to Yehovah. 그래서 너는 그 다음에 그것들, 그 재물들을 그들의 손에서 다시 취해서 제단 위그 연기가 날수 있도록 그것을 그 번제로 드립니다. 태우는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그 연기는 바로 여호와 앞에서 수드인 어로마. 수드는 뭐예요? 달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분노를 하시는데 그 분노를 달래는 그런 향기인 거죠. It is an offering by fire to Yahweh.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향기. 그 향기는 또 다시 말해서 우리 죄로 인해서 내신 그 분노를 이제 삭히게 만든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것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불로 드리는 제사 번제, 여호와 앞에 번제죠. 이 번제는 불로 드리는 제사이지만 온전히 드리는 그 제물하고는 좀 다르게 이거를 이제 일단은 이제 흔듭니다. 그러면 흔드는 건 무엇입니까? 요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참된 우리의 제물이신, 그리고 또 참된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흔든다는 건 뭐냐면 그 기억하시나요? 그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흔든다는 건, 종려나무 흔든다는 건 뭐예요? 그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 왕을 환영하고 그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요제는 함께 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로 인해서 또 기뻐하고 이런 서로 상호 누림을 위한 그 제사가 그게 바로 요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은 다만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도 기쁘죠.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이 마음에서 이게 흘러 넘쳐나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And thou shalt take the breast of the ram of Aaron's consecration and wave it for a wave offering before Yehovah, and it shall be thy part. 그리고 너 모세는 그 아론을 성별하는 그런 세 번째 순양의 그 가슴을 취해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서 흔들지라. 그리고 그것은 너의 몫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안수한 그 순양의 가슴. 다시 말해서 이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 기쁨 이런 것들은 바로 또이 모세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나 아론이나 이런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만 하나님께 기쁜 게 아니라 그렇게 도와준 사람, 모세 같은 이런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쁘고 그 기쁨을 몫으로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하나님부터 보상을 받는 거죠. And thou shalt sanctify the breast of the wave offering. 그렇게 너는 요제의 가슴을 거룩하게 하고 and the shoulder of the heave offering. 그 가슴과 그 숄더, 그 넓적다리를 말하는 거죠. 그 앞전에 그 구별해 두었던 그 넓적다리를 말하는 겁니다. 숄더, 어깨. 히브는 이제 들다라는 말이죠. 흔들기 위해서는 들어야겠죠. 그러니까 거제라고 합니다. 이 거제의 어깨. 그것은 다시 말해서 which is waved, 흔든 겁니다. and which is heaved up, 흔들고 흔들었다는 것은 다시 위로 들었다는 얘기죠. 왜 들었습니까? The ram of the consecration. 그것이 바로 임명식, 제사상 임명식에 쓰인 순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Even of that which is for Aaron. 그것은 바로 이제 아론을 위해서 and of that which is for his sons.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들어서 흔든 그런 거제이기 때문에 거제이며 요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가슴 부부와 함께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it shall be Aaron's and his sons by your statutes forever from the children of Israel.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런 순양 임명식에 쓰였던 세 번째 순양의 가슴을 모세가 가졌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다그 다음부터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이것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된다라는 거죠. 그 영원한 규례로 제정해 두신 겁니다. For 왜냐하면 it is a heave offering. 그것이 이제 거제이기 때문이에요.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And it shall be an heave offering from the children of Israel of the sacrifice of the peace offerings, even their heave offering unto Yehovah. 이 들어서 흔드는 거제와 요제는 바로 화목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그 증거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당연한 제사는 그 속죄제와 번제는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되는 제사들이에요. 하지만 화목제는 본인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후손의 몫이 됐던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또 사람의 기쁘심을 위해서 그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정말 누구보다 기쁘세요. 왜냐면 계속해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런 일을 여전히 하늘에서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몫이에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일하고 있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섬기고 있는 우리 제사장들, 영적인 제사장들의 또 몫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요제, 거제는 바로 화목제이고, 이것은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몫이라는 거 이렇게 보았습니다. And the holy garments of Aaron shall be his sons after him, to be anointed therein and to be consecrated in them.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세 단계의 제사를 지내므로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이 입은 옷들이 모두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거룩하게 된그 옷들은 바로 아론의 자손, 아들들의 이제 후손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입고 기름을 발라지는 거고, 또 그들이 입고 consecrated,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The son that is priest in his stead, 그리고 그 아론 대신하는 그런 제사장, 그의 아들인 제사장은 shall put them on 7 days. 그 옷을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옷을 입을 때는 7일 동안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When he comes into the tent of meeting to serve in the sanctuary,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그 회막에서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섬기는 일, 봉사의 일을 할 때는 그 자는 7일 동안 그 옷을 입어야 된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이라는 숫자죠.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옷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거룩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